그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낄 감에 살해할 사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국어사전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고마운 걸 느낄 때 그거를 살해한다. 살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이나 또 행동이나 아니면 선물로 이렇게 선물로 감사의 표시 많이 하잖아요. 저기 스승의 날도 그렇고. 그래서 고마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표현하는 것. 이게 뭐 말 그대로 감사죠.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감사고 영어도 재미있어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영어로 이제 고맙다가 땡큐잖아요. 땡큐. 그리고 이거 영어로는 생각하다가 싱크예요. 싱크 많이 들어보시죠. 뭐 싱크빅 뭐 이런 거 들어보시죠. 그래서 싱크하고 이제 땡큐 할 때 땡크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발음이 비슷한 게 그 어원이 그러니까 원래 유래된 단어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원이 같아서 그게 싱크로 갈라지고 또 땡크로 갈라지고 그래서 사실 고맙다는 것과 생각한다는 거는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려면은 감사한 거를 느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게 많은데 뭐 기쁜 일도 감사해야 되지만 보통은 슬픈 일은 감사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는 뭘 의미하냐면은 기쁜 일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범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 범사에 감사를 하려면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거를 때로는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어떤 일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일, 어려운 고난이 당할 때는 좀 깊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볼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는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다가 그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죠. 근데 감옥에 가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죠. 감옥에 가둬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지만 이후에 또 뭐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풀려날 거를 알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옥문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열리고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겠냐고 해서 또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또 역사가 또 예, 일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하려면.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은 이게 이쪽만 바라보다가 다른 관점이 또 생겨요. 나쁜 일에도 다른 관점이 생기고 또 일반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일반인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일반인도 하는 거고 이방인들도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걸 감사하는 거는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그리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리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계속 해볼게요. 습관이 또 성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품이 인생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은 이제 성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계속 이렇게 거꾸로 추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인생을 바꾸려면 인생을 그러니까 훌륭하게 만들려면 제일 처음에 바뀌어야 되는 게 결국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생각으로 바뀌면은 그게 이제 감정이 됐다가 행동이 됐다가 습관과 성품으로 바뀌면서 그게 감사의 생각이 결국에는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은 어느새 감사의 인생이 될 겁니다. 저도 올해 감사의 삐리 받아가지고 이제 1월 달부터 막 감사에 대해 연구도 해보고 제가 직접 실습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뭐 감사 쓰기도 다 해보고 있는데 이러면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내 인생 자체가 감사의 인생을 살고 싶다. 죽을 때 엄청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 평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직접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표현하라.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한민족이 되게 조용해요. 표현을 잘 안 해요. 발표할 때 이렇게 손을 좀 안 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CF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옛날에 초코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사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텔레파시를 뭐 보내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로마서에도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표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고 써 있습니다. 표현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는 믿는데 손발로는 안 믿는 그런 아쉬운 크리스천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인물들 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뭐 다윗 이런 사람들 다 믿음을 행동으로 딱 옮기고 삶으로 막 표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미안하게 뭐 이런 걸 샀어. 그러니까 미안함이 아니라 좀 고마움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런데 저희 이제 할머니 살아계실 때 이제 뭐 하려고 이런 거 사왔냐. 그러니까 모두게 이런 거 사왔냐. 전라도 분이거든요. 그래 그거를 제가 개역개정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잘 사왔다. 고맙다. 이건데 그거는 이제 뭐더게 이거 사왔냐 그러면서 또 다음에 사오면 또 좋아하세요. 근데 항상 말은 이게 왜 사왔냐, 그리고 저희 아빠도 아 뭐 이런 걸 사와, 다음엔 사오지 마. 이거 또 개역개정으로 해석하면은 다음에 꼭 사와라 이런 뜻이죠. 예, 다 아시죠? 우리 다 아는데 예, 부모님들끼리 꼭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그런 또 한국의 재밌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남성이 또 아내에게는 그래도 표현을 잘 해요. 근데 자녀에게는 아빠가 또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은 평균 한 12초예요. 12초. 12초면 끊겨져요. 13초. 그리고 가끔 20초 정도 할 때가 있는데 왜냐면 잘 안 들려서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것 때문에 7초가 또 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잘하지만 또 부모님들은 또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거를 말로 행동으로 선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습하라입니다.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그냥 계속 연습 자체가 그거예요. 연습이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한 거를 또 다음날에 또 하고 다음날에 또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감사헌금에 저기 내용을 막 막연하게 적지 말고 구원하심에 감사, 뭐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 이거는 멋있지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사소한 거라도 조목조목 이렇게 적으시면은 또 이렇게 감사를 여러 가지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를 잘하려면은 야구 연습을 많이 하고, 노래를 잘하려면은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감사를 잘하려면은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감사를 많이 연습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거를 그냥 꾸준히 반복하면 정말 예. 감사의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기 생각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예. 가양제일교회 성도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 명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저희 가양제일교회 밴드에도 올린 건데 거의 밴드에도 보시면은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명언이 제가 한 20가지 올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을 보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제일 좋은 게 나 자신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뀌면은 결국 이제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인생을 항상 사시는 가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사사기 7장